다른 거에서의 그 불드러운 알이라고. 그걸 두 글자로 해봐요. 야 수민아. 네? 너 그 옷이 뭐야? 오늘 너 개모임 있어? 어? 뭐야? 근데 네 쪽에서 뭐 약간 하수구 냄새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사장님. 응? 미쳤어요? 사장님한테 미묘한 좀 냄새가. 아니 사무실 분위기가 좀 칙칙한 것 같지 않니? 네가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캔들 회사 같은데 한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 캔들도 있네. 전화해봐. 네. 오신대요? 그렇게 쉽게 온대? 응. 어? 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장 솔직한 말 로마라고 하고요 저희는. 뭐라고 시작한 거야? 아니 안 끼도 전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슬로건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안 끼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네. 나를 사랑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 로마입니다. 지금 두 분 신혼부부예요? 저희 팀 유니폼이고요. 아~ 이게 돈 프레이 두 로마라고. 기도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로마하고 천국 가라. 근데 캔들 회사가 좀 되게 거창. 천국 보내주는 캔들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향으로 천국을 보내줘요? 이거 근데 지금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갑질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뭔지 모르고 연락 주신 것 같아서. 자 홍보 컨설팅 의뢰서가 다 작성이 됐습니까? 네네. 출석해서 로마. 어, 로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시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자가 다릅니다. 철자가 달라요? 아, 그 철자가 아니군요. 네. 담신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어제 뭐 했어요? 로마하고 오느라. 어? 로마하고 온다고요? 근데 네. 초콜릿 있어요. 여기 사탕이 아니, 사탕 주세요. 그거 가죽으로 하나만 주면 돼. 아, 그거 얼마 한다고 사장님. 계속 먹고 쓰는 건데. 이건 유효기간이 없는 거 아니야. 최근 취미가 헬스, 홈트, 롤? 네. 헬스를 하시고. 아, 몸 좋아요? 어, 네, 좋아요.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같이 헬스장에 다니는데. 이분들 부부네. 글쎄요 오늘 좀 강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인기 영어 올드스쿨 개그? 네.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영어 개그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서. 영어 개그가 뭐예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예 영어인데 괜찮아요? 저희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 저 뭐 다 미국 가봤어요. Have you heard of the restaurant in the moon? 뭐라고요? 새로 할게요. 아 조금 아까 한 게 그거 개인기였어요? 네 맞아요. 여자친구가 있나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옆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죠? 약간 슬렌더 스타일. 저 나가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네, 이상형 여기 써 있네. 손나은?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 하고 있죠. 아니 조금 좀 눈을 좀 낮추세요. 네? 자 오늘 어떤 걸 정확히 홍보를 의뢰하러 오셨습니까? 아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캔들을 홍보할 거고요. 향? 향 나고 그런 초의 어떤 그런 느낌입니까? 어 초 같은 건 맞는데 일단 향은 나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 캔들이면 왜 어떻게 향이 안 나요? 일단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 제품인가요? 아 네 저희 이게 캔들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 사실 성인용품 캔들이고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캔들이에요? 아니면은? 성인용품 캔들이고요. 아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평소에 성인용품 좀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이게 그게 캔들 본품이에요. 왜? 어? 이상해? 촉감이 왜 그러죠? 만져봐. 어?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게 갑자기 되게 조심스러워지셨네 행동이. 조심스러운데? 아예. 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흔들린다. 내가 이거 조금만 해도 흔들린다니까. 아, 저희는 세워두는 게 아니라서 세우는 건 딴 걸 세우셔야 돼. 아. 내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인용품은 아닌데 이렇게 홀에 네?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뭘요? 넣으시면 돼요. 세우셔서. 아... 저희가 젤을 동봉해서 드려요. 한 50원짜리 동전 불은 언제 켜죠? 불은 알아서 붙으실 거예요. 어... 좀 만져볼게요. 네네. 아 차가운데?
아. 어, 두 분은 확실히 그 회사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어, 웬만하면 내려놓는 게 낫지 않니? 맞습니다. 어, 어, 오래 잡고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근데 원래 따뜻해질 때 써요. 저 오랜만에 좀 강적인 제품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리즈가 저희 다섯 가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제품에서 총 여섯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강도가. 저는 요거하고 요거 살게요. 사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난 스타일을 모르지, 내가. 아니,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쥐어 짜는 듯한 무한 압박. 쥐어 짠다고? 그럼 남성용만 지금 제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사 브랜드는 이제 남성용만 있고요. 누구한테 들켜도 그렇게 무한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엄마 이거 캔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보셨어요? 본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런 일이 없죠. 전 당당합니다. 데일리로 사용합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이런 남성용 토이 제품들이 씻어주더라도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릴 수 있게 도와준 제품이고요. 저는 이게 전자담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이걸 꽂아놓으면 되는 거네요. 이것도 개발하신 겁니까? 네네. 저희는 이거 특허까지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모핀 빵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 그럼 여기 그거 거기 아니야? 그거 거기는 어디야? 탁상자! 실질적으로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모든 제품들은 제가 다 실제로 써보고 약 300명 정도랑 함께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개선된 제품이라서 써봐야 나한테 맞는 제품인지를 알 텐데. 사장님께서 지금 선호하는 스타일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오래 간다, 나 금방 끝난다 이런 거라든가. 그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장님 이거. 아, 제가 딱 보면 딱이죠. 사장님 이거. 귀여운 게 좀 어울리신. 귀여운 거요? 사람 잘못 봤어. 맨 끝에 거 강한 거였어. 여러 가지 제품을 권유받았지만 제 생각엔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은 국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로마 스토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사 여성 토이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 여자 쓰는 거예요? 네. 되게 기뻐하시는. 일하는 거죠, 지금? 어, 이거는 무슨 안마기처럼 돼 있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보통 이제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좀 길게 눌러주시면은 시작합니다. 시작한다고요? 어이구.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식으로. 눈 감아요? 어, 선호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점을 이제 주면은 느끼시죠? 느끼냐고요? 오시죠?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강해져요. 네, 이거 패턴도 있어요. 아, 패턴. 어. 이제 얼굴 빨개지는.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처음이에요, 사실. 아, 몰라. 아니, 근데 이거 여자가 쓰는 건데 왜 자기가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계속 에? 이렇게 해갖고 해보면 자보고 나 뭐 느끼냐냐 하잖아. 뭘 느껴요, 느끼기 처음 봤는데. 아, 나 몰라. 나 진짜.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제품 테스트 하는 거야, 지금. 테스트? 줘봐. 이런, 이거는, 이거 약간 안마기 비슷한단 말이야. 이렇게. 마침 마사지기 대용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안마도 되는 성인용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기분은 좀 묘하네요. 제가 이게 안마기가 아닌데, 여기다 갖다 대니까.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니까. 듀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아, 그거 생각 못했네요. 아, 나는 이게 손잡이인 줄 알고 참 편하게 나왔다. 이렇게 잡는 거. 이거는 뭐 얼마예요? 아, 여기 저 이분은 물건 팔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안마하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뭐 마사지기인가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또 그 다른 거에서의 그 어, 지금 빵 터진 거예요? 이거 몰랐죠? 난 왜 알지, 이걸? 역시. 왜, 이거 뭔데? 이걸 다른 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다른 거에 그 모양에서 좀 이제. 불 들어온 알이라고. 그. 어, 이분? 그걸 두 글자로 해봐요. 다리도 마사지 할 때 갑자기. 좀 달아오르죠. 아, 이분이 되게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쓰시네. 진짜 완전 변태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조금만 더 아쉬운 건 그 느낌 자체가 좀 더 느끼하거나 좀 야하게 생겼으면 하는데 그냥 되게 바르게 생긴 분이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진짜 정말 X변태 같은 거 있잖아. 탁사장. 우선 지금까지 보셨던 제품들 중에서 이제 캔들이랑 머핀 그리고 드라이스틱이 저희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제품들이고 이게 사용을 안 해보셔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를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를 편하신 걸로 자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나사 모양의 돌출 부분이 좀 나와 있고 간지럽게 긁는 느낌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도 난다. 해보세요, 사장. 어떻게요? 제 손가락 사이즈가 어떻게 딱 맞죠? 이거 사실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캔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같은 제품입니다. 안에가 비치네요, 다. 한번 만져보세요. 아 이거 넌 참. 죄송한데 짜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근데 봐 이게 이사님. 이렇게 뭐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사용을 하면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하기 전에 다 같이 자, 손잡고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잖아. 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니죠. 합의하에. 네, 합의하에. 자 됐어요. 이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건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제품이고. 강력하다. 네.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이건 거의 아래를 보고 있는데. 쭈루룩. 쭈루룩이란 표현은 뭐죠? 꼬루룩. 아 꼬루. 꼬루룩. 꼬루룩. 아 이게 손 안 빠지는데 어떡하죠? 그죠. 아 그거예요? 네 완전 다르죠. 급하게 뭐 누가 부르거나 누가 찾아와서 급하게 나갔을 때 이거를 저희가 이제 19금 능력치 테스트라고 네네. 좀 성에 대해서 자신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를 출시했는데요. 네. 연인도 지친 것 같으면 자세를 바꾼다? 바로 자세를 바꾼다? 난 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데? 체인지하며 외친다. 삽에서 살갑게 말을 거는 직원에게 나는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본다. 동공지진하며 연인의 그림자로 변신한다. 이건 뭐죠? 이렇게 두 분이 저희 샵에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거 찾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걸 왜 물어요? 그냥 구경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러죠? 아 네 그럼 이런 제품 되게 잘 나가고요. 뭔데요? 약해 보이셔서 이걸 제가 약해 보인다고요? 뭐 이런 있어? 어떻게 판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님한테 약해 보이다니. 이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아직 못 열었어요. 아 이건 뭐 대결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예? 바쁜 연인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바로 잠들어 버렸을 때 나는 잠든 연인을 흥분시키며 깨우려 한다. 이불을 덮어주며 꼭 안아주고 내일 아침을 노린다. 꼭 이거 노린다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이불을 덮어준다. 아니 이게 너무 노골적이게 노린다? 안 노리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성적 몽상가? 변태력이랑 배려력이 높으시네요. 음란마귀. 솔루션을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한 세트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조금 이 이벤트 행사를 한번 어떻습니까? 약간 초심자나 입문자 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저희가 약간 좀 외설적이지 않고 가격대 네. 좀 저렴한 걸로 세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해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번 제 머릿속에 구상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인 로마. 로마라는 네. 이름 갖고 이행시를 지어서 당첨된 분들에게는 무료 나눔을 한번 드리는 로마. 로 로마 써봤나? 마 써봐라. 저는 이 물건을 봤을 때 조금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정말 그 자세한 설명과 제품의 어떤 그런 향상된 질 그리고 시각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합격점을 좀 주고 싶어요. 저한테 뭐 보내주신 제품은 택배로 좀 해서 집으로 좀 보내주시면 착불로 아 네네네 착불로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로마 로마 엄청 뭐
뭐야?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숨기고 있나요? 뭐 어때? 나를 위한 새로운 경험. 로마. 로마.